어떤 사나이가 묘지에 갔다가 이상한 묘비문을 보았습니다. 변호사, 정직한 사람, 존 켈리. 이때 이 젊은이는 탄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와, 세상에 어떻게 한 무덤에 세 명이 묻혔을까? 근데 세 명이 아니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은 변호사였고 정직한 변호사였고 이름은 존 켈리였습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캄캄한 밤, 우리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가로등도 없고 그리고 달빛도 없는 캄캄한 길을 갈 때 한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데 필요한 건 절대적으로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작은 호야등을 하나 들고 빛을 비추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가 있었는데요. 이 빛이 없으면 또랑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기도 하고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록 가물가물한 등일지라도 이 등을 가지고 가면 바른 길을 가는지 방향이 바르게 가는지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를 분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깜깜한 인생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질병의 어둠, 물질적으로 가난의 어둠, 사업이나 직업상의 어둠, 또는 이 가정사에서 자녀를 통한 어둠, 이루 말할 수 없는 암흑같은 세상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빛이에요. 이 빛만 있으면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어요. 이 빛만 있으면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빛이 있는지. 오늘 시인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에 등불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빛이 되며 등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물과 달리 인간들에게는 이성과 양심이라는 걸 줬습니다. 이 양심, 이성 때문에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심은 마음의 거울이요 등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양심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옳은 일을 행할 수 있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과 이성이 흐려져 버리면 좋은 것도 나쁘다고 그러고 나쁜 것도 좋다고 그래요. 판단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양심이 어두워지면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 못하고 나쁜 것을 옳다고 고집하거나 옳은 것을 나쁘다고 판단하거나 잘못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성과 양심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이성과 양심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영원한 등불이 되시며 빛 되심을 믿는다면 아멘 합시다. 성경은 우리 인생 행로에 있어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현재 내 모습을 보게 해요. 성경은 우리 삶의 잣대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옳게 사는지 잘못 사는지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울과 같은 그런 능력이 성경이에요. 잠언 6장 22절에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우리 삶에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양심적으로 어긋나는 삶을 살면 말씀의 책망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도 우리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언제나 우리 곁에 두어야 하고 우리 손에 들려져야 될 등불이에요. 할렐루야. 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등불을 들고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사물을 바로 분별할 수 있고 지형을 바로 읽을 수가 있고 그리고 방향을 바로 설정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불기둥과 같은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갈 길을 밝혀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는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어릴 때는 공부할 때 수련장이라는 게 있었고 수련장에 답다른 전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데 부모님들이 전과는 잘 안 사주거나 사줘도 전과는 뺏고 있었어요. 왜? 수련장의 문제지인데 이 문제를 전과 가지고 다 답따라 버리면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장도 사주고 전과도 사주기는 사주는데 전과는 우리 엄마가 뺏어요. 뺏어 안 주는 겁니다. 꼭 필요할 때만 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의 해답을 전과에서 그냥 뺏겨버리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 우리 어릴 시절에 공부하던 학습 교재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 속에 이 문제의 해답을 다룰 수 있는 전과와 같은 그런 능력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다. 우리 인생이 가야 길이고 주님이 진리며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지에서 시인은 환난과 위경 속에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빛이요 등대가 되는 유일한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등, 빛은 주의 말씀의 능력과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흑암 권세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제시해주는 등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양심이 마비되면서 어둠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바른 길을 가게 되려면 말씀의 빛을 받아야 되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여러분, 법이라는 건 잘하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 옳은 사람을 위해서는 법이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런데 악한 사람 때문에 법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고 모든 걸 다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하면 법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불법하는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 경건치 않은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는 자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성도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법이라는 잣대를 갖다 들이대고 우리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멀리하게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죄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둠은 보이지를 않아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어두면 캄캄해서 한 치앞도 안 보이는 어둠일 때 남편 얼굴은 알 수 있겠어요? 그냥 더듬어 보고 구멍 두 개면 눈 있고 밑에도 위로 뚫렸으면 콧구멍 있고 그리고 옆에 좌우에 뭐 구멍이 터널이 하나 있으면 귓구멍 있고 그리고 하나짜리가 하나 있으면 입구멍이고 저 뭐 구멍이야. 어두면 볼 수 없어요. 만져볼 수밖에. 그런데 화나면 지금 이렇게 화나니까 여러분의 이목구비가 또렷하게 보여요. 이후 예배도 보니까 어떤 분은 찬송 부르는데 입도 안 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입을 꽉 다물고서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막 이러면서 아니 변치 않을 걸 변해야 변치 않아야지 세상에 찬송 부르는 걸 안 변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변치 말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변치 말고 해야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안 변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화나면 다 보여요. 화나면 그러니까 주님의 이 성경의 빛을 받으면 내가 지금 죄악 속에 있는지 의로운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다 보여. 그래서 꼭 범죄자들은 어두울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래서 밤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밤에 요즘에는 뭐 대낮에도 사고가 일어납니다만은 과거에는 도둑놈들도 전부 밤에만 왔어요. 강도들도 전부 밤에만 왔어요. 캄캄할 때 갑자기 골목에 쓱 나타나가지고 막 그냥 탁 때리고 강도짓 한다든지 막 이랬어요. 이 어둠, 대체로 이 어둠은 마귀가 역사하고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력이에요. 이렇게 영적인 어둠 속에서 우리가 이 랜턴 같은 밝은 빛 우리들이 11월 6일 날 남아프리카에 우리 교회에서 잠비아에 세운 학교 준공식 때문에 16명이 가게 되는데 거기 여왕도 오고 그 다음에 도지사도 오고 지역의 유지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뭐 선물을 하나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좋은 선물일까 고민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개발해가지고 군부대에 납품하는 랜턴이 있는데 세 가지 빛도 나오고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교통신호본처럼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뭐 이런 충전 이 랜턴 후레쉬 이걸 또 기증해 줘가지고 오늘 나한테 우리 장로님이 갖고 와서 이겁니다 그런데 너무 좋더라고. 아마 그분들은 엄청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전기가 시간제로 밤에만 잠깐 하고 전력 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어두워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주면 의시되고 다닐 겁니다. 의시되고 빛을 비추고 옛날 우리도 시골에서 다 이거 후레쉬 필요했어요. 그것도 기억자 후레쉬 군대 후레쉬 이것만 거기다가 건전지 두 개 딱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스위치 탁 올리면 이게 불이 쫙 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등불 키다가 이 후레쉬 비추니까 살 것 같더라고. 등불은 그냥 호롱불 까마까마까마다 바람 휙 불으면 꺼지기도 하는데 이건 마귀 들러도 괜찮아. 마귀 들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생의 어둠을 비추고 자리를 분별하고 지형지물을 확인하고 여러분 목표를 향해 여러분이 잘 나갈 수 있는 거 이 말씀의 빛을 비춰야 돼요. 말씀의 빛을.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양빛에는 살균 능력이 있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받을 죄악을 나타내서 사죄의 은총을 받게 합니다. 에베소 5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책망받을 것들이 빛으로 나타나 뭘로? 성경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 봐야 우리가 칭찬받을 일 아닌지 책망받을 일 아닌지
이걸 알 수 있지. 세상의 윤리나 도덕, 세상의 법에 잣대 가지고는 이게 찬망받을 일인지 칭찬받을 일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고질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광선이 된다고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치료의 광선을 쬐어준다고 그랬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치료받고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신병도 치료받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육체 질병도 치료받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가정의 혼란함 다 치료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에 등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 비추어줘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가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오신다 이렇게 나와요.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미래가 보여요. 비전이 보여요. 꿈이 보입니다. 소망을 갖게 돼요. 이 하나님이 계실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마귀가 물러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환난 고통이 사라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게 막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환난, 고통, 질병, 마귀. 여러분,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인간만큼 나약한 존재도 없는 것 같아. 우리 집안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 귀신 역사 앞에 노상이 시달렸어. 그래가지고 툭하면 동토. 어릴 때문에 동토 잡는데 또 일가견 있는 사람이야. 아궁이에 가서 고추 태우면서 복숭아까지 꺾어가지고 동토 잡는 것도 내 해보고 별거 다 한 사람이야. 그러더니 발전해가지고 이제 마귀 잡는 사람이 됐어. 마귀 잡는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마귀 잡는 사람이 됐고 귀신 잡는 사람이 됐다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아리로다. 이게 내 간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마음의 어둠이 사라져요.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점령하면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감사가 없고 살맛이 없고 그저 뭐죠? 답답해. 답답해. 가슴이 답답한 거란 거예요. 어둠이 있어서 그래. 여기에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빛이 다 꺼져버리면 어둠이 와요. 근데 빛이 비추면 어둠이 쫓겨가요. 오늘 그리스도의 밝은 빛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에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빛을 받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빛을 받아야 기쁨을 회복하고 살맛이 나고 감사가 회복하고 이렇게 되지. 이 빛을 못 받고 가면 여전히 우중충하고 답답해요. 어디 옆 사람 한번 얼굴 좀 보세요. 어떻게 우중충한가 화난가 활짝 폈나.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저는 거울 앞에서 여기 요거 주름 생긴 것 때문에 이거 피느라고 무지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또 여기가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필까 해서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고 살짝 표정 관리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굳은 표정 하면요 너무 엄해 보이고 무서워 보인다고 그래서 표정 관리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러는 거 하고 그래서 입술을 살짝 힘을 줘서 땡기면서 웃는 모습 보이려고 무지 노력하는 사람이야 이거.
왜냐면 목사도 연예인이거든. 근데 연예인이 뭐 저 가서 뭐 쇼나 하는 사람이나 연예인 아니야. 우리 영적 연예인이야, 영적 연예인. 아유, 어제 밥 먹는데 어떤 집사님은 아파트 사가지고 식사 대접을 앞에 앉아가지고 나 밥 먹는 것만 쳐다보고 있더라고. 아유, 목사님은 밥도 그렇게 맛있게 드시냐고. 아유, 목사님 눈썹은 진짜 이거 백만 불짜리라고. 내 관상을 보며 나 앞에 앉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멋지게 생겼냐고 그냥. 네, 그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를 안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열 몇 명이가 열다섯 명이 밥을 먹는데 하여튼 자기 남편 옆에 앉혀놓고서 목사를 사랑스러워가지고 귀여워가지고 착해 보여서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자기는 안 먹고 목사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분은 스마일한 사람이에요. 늘 충만해. 얼굴에 웃음이 멈추지를 않는 그런 집사님이야. 항상 밝게 명랑하게 웃는. 오늘 마음이 즐거워야 얼굴이 빛이 난다고 잠언서에 그랬더라고요. 마음이 근심이 되면 아무리 목사가 길을 쓰고 재밌게 해도 안 웃어요. 꼭 빚쟁이 빚받으러 온 그런 사람들 같아. 그래서 나를 쳐다보는 표정이 뭐냐면, 목사님 설교만 끝나고 내려와 봐라. 내가 빚 그 내놓으라고 아주 멱살 잡을 태세야. 이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설교가 안 된다니까 겁나가지고. 저 새끼가 나 내려가면 멱살 잡으려고 그러나 왜 이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어두운 그늘, 이건 빛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빈틀간에.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실 때는 무거운 발걸음 가지고 왔고, 답답한 마음 가지고 왔고, 또 마누라 그 소원이라고 해서 마지못해 왔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신랑이 또 그냥 할 수 없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끌려온 도살장에 오는 것처럼 막 온 사람도 있고, 그럴지라도 돌아갈 때는 마음의 밝은 빛,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져서 여러분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 때는 막 싱글벙글 싱글벙글 막 이러고 가야지. 그래야 은혜가 되지. 사거리 신호등 기다리면서 썩 나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것들은 교회 갔다 오는데 뭐가 싸우고 왔나, 한판 붙었나, 왜 저렇게 인상 수고하지, 이렇게 돼. 은혜가 안 돼요 이게. 나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막 이러고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부러워서, 저것들은 교회 가면 저렇게 좋은가, 아니 저렇게 행복한가, 한번 가볼까, 이래 되는 거예요. 이래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매천동에 우리 집사님의 세 가족 신방을 갔어요. 자기들이 그 주변의 교회를 다 다니다가 마음에 드는데, 왜냐하면 서울에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다닌 40년 이상 다닌 교회를 놔두고서 여기 왔으니 아무 교회 가도 쉽게 정착이 되겠냐고. 그래서 교회를 결정을 못하고 그냥 방황을 하고 있었대. 다 작년 12월 달에 수원에 이사 와서. 그런데 요 앞에 손의 동서가 사는데 그분이 그러더래. 여보게, 자네 이 교회 저 교회 쏘다니지 말고 찾지 말고 우리 집 건너편에 그 명성교회 있는데 거기를 가라고. 거기 내가 보니까 그 교회 좋아 보인다고.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내가 지나가면서도 저 교회 한번 들어가서 말씀 들어보고 싶다는 교회가 그 교회라고 이래더라는 거야. 이야, 나는 이 소리 들을 때 기분 째졌습니다. 그래서 형님 그 교회가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자네 말이야 자네 집에서 그 메탄동에서 사거리 신호등을 여섯 개를 지나면 그 명성, 아주 자세하게도 가르쳐줘서 여섯 개를 지나면 그 사거리 코너에 명성교라고 딱 있는데, 나는 늘 그 교회를 쳐다볼 때마다 저 교회 한번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고 싶다. 아직 안 왔어요 그분이. 언젠간 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감동 있는 분이 안 오겠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 교회 여기 서울에서 와서 알지도 못했는데 저기서부터 차 타고서 그래 찾아왔다는 거야. 이 집사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어쩔 줄 몰라. 어제 신방한 집은 다 은혜만 있는 사람들이야. 여자 집사도 앞에 앉아서 그러더니 그 남자 집사님도 앉아가지고
목사님 만난 게 행복입니다 막 그러면서 그만 변치 말기를 축원합니다. 너 그냥 그렇게 하다가 또 뒤에 가서 뒤통수 치지 말고 하여튼 끝까지 잘해야 돼요. 끝까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 오기를 한 시간을 기다렸대.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는 현관 앞에서 딱 만났는데 어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 차를 아파트 뒤편에 세웠는데 목사님 식사 모시러 가려면 차 가지고 왔다 갔다 번거로울까 봐 앞에 가다 빈자리 맡아놓고 목사님하고 같이 나란히 가려고 차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뭐 유 목사 마음에 안 드느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에 든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 맛에 목회해요. 제 행복하게. 여러분 시는요 107절에 보면 고난이 막심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든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이건 도대체 인간적으로 이상 어려울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고난이 막심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빨리 벗어나서 소송케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고 그래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렵다고요. 그러니 여기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시고 소송케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108절에서 내 입에 낙헌제를 받아달라 이렇게 해요. 여기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뭐냐면 감사할 때 드리는 자원제예요. 그러니까 그가 낙헌제를 드렸다는 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환난 시련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기도와 감사를 놓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낙헌제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현실이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당한 이 아픔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는 낙헌제를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얘기예요. 이런데 게으르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인생길이 순탄하든지 안 하든지 주의 말씀은 나에게 영원한 기업 즉 변할 수 없고 옮길 수 없는 영원한 소유가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시인은 지금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그의 삶은 죽음과 한 발자국의 거리밖에 안 될 만큼 아주 밀착되어 있어요. 악인들은 나를 해하려고 올무 그러니까 덫과 함정을 놓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아주 멸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약한 대적들이 함정을 파놨고 올무를 갖다 놓았고 올무 그 길목에 내가 촌놈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골에서 자랄 때 토끼 올무 놨어요. 토끼 올무 그래가지고 삐삐선이라고 그러죠. 전화선 옛날에 삐삐선 그래서 미군 부대 쓰던 그 삐삐선을 우리 한국에서 다 받아가지고 전화선으로 했었는데 까만데 아주 강철이 들었는데 삐삐선을 탁 까가지고 철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놓고 토끼 다니는 골목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양쪽에는 솔가지로 딱 해서 장애물을 절제해놓고 요걸 피해서 요리 가다가 올개미에 딱 걸리게 잡히도록 이게 토끼 올무야. 이렇게 대적들이 행악자들이 시인을 올가버리려고 올모를 놨다는 거예요. 덫이라는 것도 나봤는데 살가지 같은 그거 저 산 짐승 잡으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해서 돌을 올려놓고 그 다니는 길목에는 탁 건드리면 덫이 탁 덮치는 거. 이게 그 다음에 함정을 파가지고 거기 빠지면 못 나가게 하는 거. 지금 악한 대적들이 시인을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올모를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빠져도 함정을 팝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언제 덮칠지 몰라요 마귀가.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 이거 아니면 언제 우리가 공격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이 두려워 주의 법을 잊거나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게 무서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어버린다든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성도들은 세상에 나타난 외부적 조건이 아무리 불리하고 나를 죽음의 위험으로 몰아넣는다 하더라도 신앙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에요. 신앙을 잃어서 그러려면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는 주의 말씀을 업으로 삼았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지만 지난 수요일날 가가지고 이 소신 있는 정치인 되달라. 다니엘의 신앙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달라. 국회의원들에게. 아, 거기 가서 우리 왜 그 백혈연 의원을 같이 또 만나니까 교회에서 본 것보다 더 재미, 더 반갑더라고 아주.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내가 이번 수요일에 가서 할 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당신들 국회의원 만들어 놓은 거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라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에스더 4장 가지고 설교할 작정이에요. 잘하라는 거지, 잘하는 거지. 내가 지난 수요일 날도 올라가면서 내가 가만히 묵상을 해봤더니 오선 해봤자 20년인데 20년 때문에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0년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시인의 고백은 주님은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그 결과 주의 법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지요. 바른 성도는 흑백 논리에 빠져 남을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경건한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를 구별하고 불경건한 사람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고 경건한 삶을 택해야 돼요. 불경건한 사람, 그 사람들 번영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안 사는데 잘 되는 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제가 잘 아는 어떤 친구 목사님, 이상한 암병이 걸려가지고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참 인생이 뭘까?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나 목회하면서 어떤 때는 이 인생이 뭔가? 이 짧은 인생, 후딱 지나가는 인생. 여기 자매들은 뭐 앞길이 창창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야, 금방이야. 금방이야. 2부 예배 마치고 카페 가더니 어떤 남자아이가 오더니만 목사님 몇 살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 글쎄요, 우리 할아버지는 78세고 우리 할머니는 77세고 또 외할머니는 뭐 76세고 그랬는데 목사님 몇 살이에요? 그러더라고. 아이고 저 60밖에 안 됐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뭐 76세 77세 78세 계속 얘기해서 목사님은 청년이야. 그래서 너는 몇 살이니? 그랬더니 초등학교 1학년이래요. 살기는 어디 사냐? 그랬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어디 산다고 막 열심히 하는데 뭐 이 카페가 시끄러워가지고 들을 수는 없었어요. 금방이에요. 인생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갗이 빠른 그런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화살 시위를 떠난 이 화살촉은 금방 가는 겁니다. 금방 가. 우리 이성준 권사님이나 우리 홍 권사님이나 저 외모 보니까 젊을 때는 진짜 한가닥했겠어요. 진짜 예쁘세요. 지금도 저렇게 고운데 아 뭐 20대는 날렸을 것 같습니다. 아니 두 분 다 그래요. 두 분. 나란히 미모의 여성끼리 앉았네. 소녀들끼리 사람 볼 줄 아는구만. 아 그 옆에 집사님도 마찬가지야. 아 여기 이쪽에 젊은 집사님. 집사님 어제 나는 여기 종유장에 무슨 그 여행 트렁크를 딱 들고 있어서 저기서 왜 기다리고 있지? 어디도 해외를 가려고 그러나 어떡하니? 그런데 해외 가면 저기가 아니고 이쪽으로 갈 텐데 왜 저기를 가? 난 궁금했다니까. 내 밤새 궁금해서 아 주일 안 나오고 또 어디 가려고 그러나 그랬는데 그게 기우에 불과했어. 저렇게 주일날 맨 앞에 와서 앉았는데 괜한 걸 걱정하고 내가 밤잠을 설칠 뻔했잖아요. 그 집사님 어디 가길래 그 트렁크를 끌고 그 정류장에 있었나 궁금했다니까요.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아유 목사는 참 언제 또 그걸 보고 또 저런 소리 하고 있나. 제가 눈이 좀 크잖아요. 옛날에 어떤 분은 눈이 작아야 멀리 본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오늘 주의 법을 사랑하는데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마음이 갈라진 자, 의심하는 자, 회의주의자로 신앙 때문에 근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성도는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신앙 고백을 하고 외형적으로는 성도로 평가를 받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욕되게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처럼 만들려고 하는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만나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빼앗기고 말씀이 자신의 삶과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두 마음을 품는 자들과 거리를 두어야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115절에서 행악자들아 나를 떠나라 단호한 어조로 말씀해요. 행악자들아 나를 떠나라,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 본문에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떠나지 않고 마음을 기울이고 지키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 숭배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난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어떤 신을 선택하든 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출애굽기 맨 끝에 가서 보면 나와 내 집은,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놀던, 교회 밖에 불신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던, 또 교회 안에 신앙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던, 나와 내 집은, 할렐루야,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유목사와 성도들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여기서 행악자라는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자, 사모하지 못하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은혜를 받지만 은혜 없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은혜를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좋은 사람, 은혜 있는 사람하고 친해야 돼요.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늘 강조한 게, 친구 잘 새겨라, 친구 잘 새겨라, 친구 잘 새겨라. 이 날라리 사기꾼, 도둑놈, 이런 사람도 새기지 말고 친구 잘 새겨라. 그러면서 항상 우리 엄마가 강조했던 건,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놀아라. 공부 잘하는 애들.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아이하고 해야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아서 자기도 공부를 잘하게 된다고 아들한테 늘, 너희들은 공부 잘하는 애하고 놀아라, 친구 잘 생겨라, 아무나 새기지 말아라. 이게 아주 그냥 어릴 때부터 주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를 잘 사귀었어요. 아주 친구를. 여러분, 오늘 이 은혜 있는 사람들하고 친해져야 돼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뭐 아무리 교회 그 직분이, 신분이 높아도 이런 사람들, 은혜 없는 사람하고 친해지면 여러분 믿음까지 다 까먹는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목사일지라도, 그 사람이 장로일지라도, 그 사람이 권사일지라도 은혜 없거든 그냥 단절해 버려야 돼. 단절해. 사귀지 말아야 돼. 그 가까이 하다 보면 자기도 병들어요. 자기도 병들어. 그래서 교회에서도 믿음 좀 온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친해지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본받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신앙 좀 닮아볼까, 이래야지 믿음이 발전하지. 꼭 날라리 같은 신자, 주일날 그냥 예수님 잘 지냈냐고 문안 한번 왔다 가는 사람, 이런 권사하고 지내놓으면 자기도 병들어. 성가대 앉아도 개꼬리 같은 노래는 잘하는데 주일 그냥 문안신자야. 문안신자. 주일 낮에 한번 와가지고, 아, 예수님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아, 나도 잘 지냈는데 어떻게 별일 없고요? 어떻게 굶지는 않으셨나요? 이러고서, 아, 예수님 다음 주에 봐요. 갈 테니까요. 빠이빠이. 이런 인간들하고 지내지면 안 된다니까. 그저 기도하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사람하고 친해져야지 살아요. 어째 아멘 안 하는 거야? 이게 전부 날라리더라고만 지난가? 왜? 아니면 자기가 날라리라고 생각을 하나? 오늘 성경을 봉독한 아나운서 김주영 집사님은 그 애기 유치원 보내놓고요, 주중이면 저 카페 와가지고 거기 와서 봉사를 하는데, 아, 오늘날 보니까 비들고 이거 청소하고 있는 거야, 로뎀을. 그래서 집사님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시간 내서 왔어요. 아, 그러더니 거기가 쫄따구라고 전부 그냥 그 굳은 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걸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청소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예뻐요 그랬더니, 어차피 제가 배우는 처진데요 뭐 마땅히 해야죠. 그러면서 그새 저 예쁜 아가씨가 그냥 노상화서 그러니까 카페가 뭐가 수익이 생겨가지고 봉사자들 때문에 그거 가지고 지역에 몇백만 원씩 돕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절대 이 카페 봉사직, 카페 직이들이 주일날 여러분 계신데 거기 가서 많이 먹으라고 하지 말라는 또 여자 집사가 있어. 그게 왜 그러냐니까 바빠서 감당 못한대. 주일날은 목사님 안 하셔도 바쁩니다. 그 괜히 그 사람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더 바빠서 밥도 못 먹어요. 또 그러는 여자 씨가 가끔 있어요. 오늘도 또 혼날지 몰라요. 그 왜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이렇게 바쁘게 만드냐고 막 네 명 다섯 명이 붙어서 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야. 이게 은혜야. 은혜. 그래서 마치고 교회는요 많이 머물러야 되는 거야. 왔다가 그냥 아주 왔다가 금방 버리고 이러면 은혜 못 받아요. 여기서 빈둥빈둥하면서 할 일 없어도 끼우끼우다고 뭐 해야 얻어먹을 게 있지. 그냥 왔다가 막 그냥 자기 본문 끝났다고 막 축도도 하기 전에 막 푸삭 빠져나가 버리고. 우리가 뉴스를 왜 하는데? 뉴스를 중간에 하니까 뭐 성가대 찬양을 내가 받았어야지 그때 와가지고 아이고 오늘 잘해서 이거 한 마디 못 들어가지고 그냥 배가 아프다면요. 그런데 뉴스가 나중에 버리면 다 가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중간에 넣은 거야. 그냥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전달 효과를 얻기 위해서. 잘했어요 찬양. 잘했어요. 이분들이 불만이 그게 있었대요. 아니 목사님이 좀 이렇게 성가대 할 때 이렇게 와서 딱 올라왔으면 아이고 성가대 오늘 참 천사들의 합창 잘했어요 이 소리 듣고 싶었는데 목사가 와가지고 바로 뭐 유머 던지고 뭐 한 사람씩 전도나자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성가대 이거 뭐 좀 축혀줄 데가 없어가지고 서운했다. 아, 저 사람들은 아, 어떤 년이 그 일렀지 막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야. 다 알아 다 알아. 목사는요 내가 그러잖아요. 목사는 영감이 없으면 육감이라도 있다니까. 그거 우습게 보지 마요. 유 목사가 아무리 션탄다고 아이고 뭐 우리 목사님 뭐 투시할 것도 아니고 영감도 없는데 여러분 영감 없으면 육감이라도 있어요 사람은. 야 오늘 무슨 주책으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는지 나 모르겠네. 아직 반장이나 남았는데 큰일 났네. 한 페이지가 남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지난주에 설교를 좀 짧게 했더니 방송에 나오는데 다 잘라먹고 20분밖에 안 내. 아 너무 야속하더라고. 내 방송만 아니면 5분만에 끝낼 수도 있어요 솔직히. 어떤 때는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싹박하게 짧고 굵게 팍 던지고 끝. 그래 보니 뭐 아 목사님 멋져 이럴 텐데 이게 또 오늘은 은혜 같아네. 은혜 같아. 하여튼 은혜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 맺어야 돼요. 116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모든 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나 좀 살려 주세요. 나를 소생케 해 주세요.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거 한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붙들어 줘야지 우리가 붙들면 놓쳐요. 돌부리에 걸려서 놓치고 구덩이에 헛디뎌서 놓치고 그냥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으셔야 돼요. 3살, 4살짜리가 할아버지가 붙잡아 줄게. 아니야, 나 혼자 갈 거야. 그러면 그거 넘어져요. 아니면 내가 잡을까요? 그리고 할아버지 손 잡으면 툭 걸리면 넘어져요. 또 놓칩니다. 그런데 내가 잡으면 그 아이가 넘어지던 것도 세워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잡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붙잡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 목사도 하나님께 잡힘 받아야 쓰임 받지. 사람이 잡으면 갖고 놀아요. 여러분이 나 붙잡으면 갖고 논다니까. 돈 내는 사람이 힘쓰고 말 압력 가하고 뭐 좀 와서 교회 와서 헌신 좀 하고 뭐 지위 높은 사람들이 막 압박 가하고 이러면 사람의 종이 돼버려. 하나님이 날 붙잡고 계셔야 하나님 앞에만 바로 쓰임 받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힘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잡으시는 거예요. 넘어지려고 하면 막 이렇게 세우고 막 이러면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잠언 4장 4절에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10절에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과 삶의 현장에 여호와의 빛이 비추어져서 어둠이 사라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한 주간도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습니다. 살아가는 인생 앞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셔서 바른 생각, 바른 판단, 바른 결정하게 하시고 목표를 상실하지 않게 하시며 뚜렷한 목표와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밝은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추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빛이 우리의 가정에 비추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어둠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세력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악한 대적들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밝은 빛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